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고용시장이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두 달 연속 발목을 잡혔습니다. 지난달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양적 완화 축소 계획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19만 4천 개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8월 증가량 36만 6천 개의 절반 수준이고 시장 전망치 50만 개에 크게 못 미치면서 두 달 연속으로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델타 변이가 고용 시장 회복에 발목을 잡은 겁니다. The expectation was much higher, but when we looked at the reason for that, the Delta variant, the rate rise in the Delta variant absolutely had an impact. 민간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31만 개 이상 늘었지만 공공 부문에선 12만 개 넘게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레저와 접객업에서 일자리가 7만 4천 개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전문 사무 서비스 업과 소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업률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5% 아래로 떨어졌는데 직장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수백만 명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Getting people back into the labor market, whatever the bottlenecks or reasons are, is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for a full recovery. 실망스러운 고용 지표가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간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확산세가 꺾이기 시작한 만큼 이번 달부터는 일자리 증가폭이 다시 가팔라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